안녕하세요. 이번 체리티 여자 오픈 초대 우승자 김보경 프로입니다. 제가 이번 체리티 오픈을 우승한 지도 벌써 10년이 되었다니 감회가 무척 새로운데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한결같이 대회를 개최해 주신 주최 측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체리티 오픈의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KLPGA 통해서도 더 큰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이번 체리티 오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체리티 오픈 파이팅! 안녕하세요. 제3회 이원 체리티 오픈 우승자 이정민 프로입니다. 어느덧 이원 체리티 오픈이 10회째가 되었는데요. 3회 우승할 때 마지막 날 세븐언더파를 쳐서 역전 우승한 아주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최고의 이원 체리티 오픈의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번 대회 좋은 성적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5회 이원 체리티 오픈 우승자 이지현투 프로입니다. 국내 최고의 체리티 대회인 이원 체리티 오픈이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 20회, 30회가 되는 대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6회 이원 체리티 오픈 우승자 이다은입니다.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8년 우승 당시 이원 체리티 오픈의 우승을 통해서 많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한 해 동안 파탈락 없이 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아요. 또 좋은 기억이 있고 또 10회를 맞이한 만큼 이번 체리티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체리티 오픈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체리티 오픈 제7회 우승자 이문빈 프로입니다. 2019년 4차 연장전에 짜릿한 접전 끝에 우승을 하게 되어서 더욱 기억에 남는 대회인데요. 저는 이번 체리티 오픈의 10주년을 축하하며 20년, 30년이 되는 대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재현철 프로입니다. 벌써 이원 체리티 오픈이 10주년이 되었습니다. 국내 최초 최고의 대회인 이원 체리티 오픈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대회에도